반가웠어요. 부달쪼입니다. 저는 게임을 못해요. 하지만 좋아하는 게임은 있거든요. 바로 동물의 숲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동물의 숲 게임 캐릭터 중 하나인 콩돌이 밤돌이 닌텐도 거치대를 만들어 볼게요. 자, 그럼 시작해볼게요. 첫 번째 준비물은 두툼한 나무입니다. 여기에 딱 주먹만한 크기로 그림을 그려요. 이게 뭐든지 주먹만큼 만들어야 귀엽습니다. 예를 들면 주먹밥, 귀엽죠? 햄스터, 딱 주먹만 하죠? 귀엽잖아요. 그러니까 뭔가를 만들 때는 주먹만한 사이즈가 좋아요. 그러니 여러분들도 뭔가 만들 때 주먹만큼 만들어 보세요. 만들기 싫으시면 만들지 마세요. 이제 그림에 맞게 나무를 큐브로 만들어요. 요 큐브를 자르는 이 기계 이름은 띠톱 기계예요. 띠처럼 생긴 톱이 슝슝슝슝 돌아가서 정말 위험한 기계예요. 그러니까 이 띠톱 기계 사용할 때는 아, 나 지금 아이라인 잘못 그리면 약속 시간 늦는다 이 수준으로 섬세하게 집중해야 돼요. 아니면 데드리프트 칠 때 등 근육 딱 집중하듯이 그렇게 집중해야 돼요. 왜냐하면 집중 안 하면 다칩니다. 그래서 목수분이나 전문가분의 피드백에 집중해서 자를게요. 자, 조각도로 깎아볼게요. 여기까지. ASMR로 당신의 시간을 1분 훔쳤습니다. 그럼 이제 매끄럽게 갈아볼게요. 이때 열심히 사포질을 하는데 옆에 같이 있던 목공강 회원님이 초코칩 쿠키를 주셨어요. 아, 저 소세지 먹음 죽어. 초코 들어간 거 먹음 죽어. 안 돼, 임마. 뽀시락 소리를 듣고 또 다가왔어요. 하지만 주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저는 살견자가 되고 싶지 않거든요. 여러분들 아세요? 개는 초코 먹으면 죽습니다. 아, 그럼 벌써 귀여워. 그렇게 두 마리로 불려왔어요. 자, 여기서 요거 만들 때 에피소드 몇 개 풀어보겠습니다. 제가 이거 만들 때 옆에 지나가던 회원님이 아, 이거 상감을 해보는 게 어떻냐고 얘기를 해주시더라고요. 상감이란 건 요렇게 색이 다른 나무를 잘라서 깎아서 나무에 나무를 박는 그런 기법입니다. 그러니까 이걸 여기에다가 이런 식으로 박는 기법이에요. 당연히 뽑을 수도 있습니다. 근데 이게 아, 나 진짜 생각보다 여러분 겁내 어려워요. 근데 저는 살면서 이런 상감을 해본 적이 한 번도 없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회원님이 아, 이거 한번 해봐요 라고 말했을 때 그게 아, 할만하구나 이 생각을 했던 거예요. 근데 막상 상감을 이렇게 막 깎아가면서 하니까 너무 어려워서 막 빡치는 거예요. 너무 열받는 거예요. 이걸 그렇게 쉽게 하라고 말할 수 있는 건가? 그래서 상감을 제안해준 회원님한테 엄청 시비를 걸고 싶었어요. 그랬는데 그 회원님이 저보다 몇십 킬로그램은 더 나가시거든요. 체급으로 따지면 저는 라이트급이고 그분은 완전 헤비급인 거죠. 그럼 게임이 안 되잖아요. 제가 지잖아요. 그래서 시비 안 걸고 그냥 꽁시렁대면서 다 깎았습니다. 결론적으로 이렇게 어려운 기술을 겁내지 않고 도전하게 되었다는 점에서 감사합니다. 하지만 나랑 몸무게 똑같았으면 바로 시비 걸었다. 아? 그럼 이렇게 고정이 끝난 뒤에는 클램프를 풀고
다시 귀여운 캐릭터 모양으로 깎아볼게요. 자, 이 너구리 문양 위에 누나를 또 다시 상감해줬어요. 아, 그리고 예전 영상에 어떤 분이 이런 댓글을 달아주셨어요. 부달조님, 저런 공방에 가면 부달조님처럼 재밌는 작업을 만드시는 분이 많은가요? 라고 묻는 댓글이 있었는데, 제가 이렇게 혼이 나간 너구리들을 만들 때 다른 회원님들은 국가 목공의 시험을 준비 중이셨어요. 와, 내년에 너랑 같이! 그래서 다른 회원님들이 저와 함께 내년 시험을 준비해 주셨으면 좋겠지만 다들 정말 시험 열심히 준비해 주셔가지고 올해 꼭 다 붙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제 진짜 마지막으로 검은 월넛을 요렇게 박아주기 위해 흰자위를 깎아주고 깎은 위치에 넣어서 고정시켜줍니다. 그럼 이제 여기서 진짜 정말 재밌는 정보를 하나 알려드릴 건데요. 요렇게 다 갈리고 나면은 아무래도 상감이 100% 딱 맞진 않아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톱으로 나무를 살살살살 썰어준 다음 여기에서 나오는 고운 나무 가루들을 모아줍니다. 그 다음 이 가루를 저기 스타킹 안에 넣어서 이렇게 살살살살살 채를 쳐주면 정말 곱디 고운 나무 가루들만 모이게 돼요. 그러면은 이것밖에 안 나오는데. 그럼 이렇게 먼지 같은 나무 가루들이 보이게 되는데요. 이것들을 밀가루 풀과 섞어줍니다. 그러면 이런 식으로 약간 나무 색깔이 나는 나무 반죽이 돼요. 이 나무 반죽을 최대한 구독구독하게 만들어서 비어있는 틈바구니에 채워주면 됩니다. 반죽이 한번 마르고 나면 또다시 채워서 말려주고 표면을 사포로 싹싹 갈아주면 말끔하게 틈이 메워집니다. 저는 머리 털라서 이런 기술을 처음 봤거든요. 네, 선생님이 말씀해 주시기 이렇게 나무 가루를 이용해서 틈을 메우는 방법이 한 80년대, 90년대 한국 가구 공장에서 정말 많이 쓰던 기술이라고 알려주셨어요. 진짜 너무 신기하고 이런 걸 알게 돼서 좋아요. 자, 이제 정말 조형의 끝으로 달려가고 있습니다. 이게 뭐냐면 길다란 나무 토막의 끝부분을 조각해서 만든 너구리 꼬리입니다. 진짜 말도 안 되죠? 너구리 꼬리는 이렇게 만드는 겁니다. 자, 이제 요렇게 귀여운 나무 너구리 등장입니다. 뭐야? 젤리요? 그래서 룰루랄라 마감을 하지만 이게 망한 거예요. 아니, 나는 나무의 선명한 색감을 살리고 싶었을 뿐이고 그래서 색깔을 칠했건만. 아, 이거 무슨 진짜 똥통에 빠진 너구리들처럼 완전 누렇게 태닝 잘못한 것처럼 망한 거예요. 그래서 너무 속상해서 다 때려치진 않고 공방으로 다시 가져왔습니다. 다행히 똥칠은 없어져서 이제는 오일을 발라줬어요. 그랬더니 이쁘죠? 한 달 동안 열나 열심히 만들었는데 진짜 망하는 줄 알고 눈물 날 뻔했어요.
진짜 이거 보고 있으니까 내 옷도 잘 못 챙겨 입는데 얘는 왜 이렇게 옷을 잘 챙겨 입냐. 자, 그럼 이렇게 어딜 쳐다보는지 초점을 다 잃은 공허한 눈에 콩돌이 밤돌이 피규어 완성입니다. 이리 보고 저리 봐도 특유의 나무의 색감과 동그란 비례, 초코 무늬가 박혀있는 느낌까지 영락 없이 칸초입니다. 그럼 여기까지 콩돌이 밤돌이 조각을 시청해주셔서 감사해요. 다음 영상은 얘네들을 이용해서 닌텐도 스위치 거치대를 만드는 영상으로 돌아올게요. 그럼 안녕!